오늘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국수를 파는 곳 중에 한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삼성가의 이건희 회장과 역대 서울시장들도 단골이었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시간이 안 될 때는 이재용 부회장이 포장을 해갈 정도로 여름 보양식으로 즐겼다고 합니다. 오늘 먹어볼 메뉴는 콩국수인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싫어하던 음식 중에 하나죠. 아구찜, 매운탕, 나물류 등등등이 있는데요. 어른들은 도대체 무슨 맛으로 먹을까 생각했던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도 그 음식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단 얘기죠. 그런 음식 중에 하나, 콩국수를 오늘 먹어보겠습니다. 시청역 9번 출구에서 서소문교회 쪽으로 오시면 채 100m가 되지 않습니다. 올해로 58년째 되는 노포인데요. 리뉴얼을 여러 번 하셨는지 많이 허름해 보이진 않습니다. 가게 앞쪽에 GS타임즈 건물이 있는데요. 주말에는 30분 무료 주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게 뒤편에도 입구가 있고 주차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민영 주차장이라 30분에 1,400원을 내셔야 됩니다. 저는 한산한 시간에 맞춰서 왔는데요. 식사 시간에는 웨이팅이 있습니다. 노포지만 내부가 아주 깔끔합니다. 공간도 아주 넓어서 플로어가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도 홀이 있습니다. 이 좌석들이 만석이 되면 정말 왁작지껄할 것 같습니다. 벽면에는 이 집의 역사를 보여주는 많은 인쇄물들이 붙어 있습니다. 2014년에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이 됐고요. 대통령과 재벌들이 좋아하는 여름 보양식에 관한 기사가 스크랩돼 있습니다. 역대 서울시장들도 빠짐없이 한 그릇씩 하셨고요. 58년 업력에서 보듯이 언론 매체에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콩국수 재료가 되는 황태콩은 강원도에서 계약 재배해서 안정적으로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유일한 반찬 김치도 국내산 배추로 직접 만드신다고 합니다. 구이류부터 김치찌개, 볶음밥까지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8월까지는 콩국수 단일 메뉴입니다. 습기찬 여름 깔끔한 종이컵 괜찮았습니다. 58년 내공의 콩국수가 나왔습니다. 이 집 콩국수는 살짝 막걸리 빛나는 베이지색입니다. 그냥 보기에도 찐득해 보이면서 걸쭉해 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메주콩이라고 부르는 종류가 백태와 왕태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 집에서 쓰는 황태콩이 왕태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왕태가 토종 종자이고요. 백태보다 고소한 맛이 훨씬 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입에 감기는 맛이 아주 좋습니다. 더운 날 엄마 따라서 시장을 갔던 어린 시절에 가끔 맛보던 맛이 있는데요. 콩국물에 우뭇가사리를 넣어주는 겁니다. 어른이 된 지금은 그런 맛을 느껴볼 수가 없는데요. 오늘 이 집 콩국물 맛이 딱 그 맛의 업그레이드형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콩국물은 희석시켜서 많이 묽었지만 특유의 감칠맛 나는 고소한 향이 있었거든요. 그 향을 오늘 찾았습니다. 콩국수를 잘하는 집이 여러 곳 있긴 하지만 먹어본 중 오늘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적절하게 소금간도 돼 있어서 입으로 퍼넣기만 하면 됩니다. 면도 아주 꾸덕하면서 쫀득한데요. 소면보다 조금 굵은 정도, 중소면 정도의 굵기입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면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냉국수에는 이렇게 차진 면이 제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사이드가 이 김치인데요. 배추순이 고분고분할 정도로 간이 잘 돼서 아삭아삭함이 살아있습니다. 초딩 입맛도 만족시킬 만한 맛인데요. 상당히 달달합니다. 콩국수를 먹다가 조금 느끼하다 싶을 때 하나씩 집어 먹으면 느끼함이 싹 날아갑니다. 콩국수의 맛이 워낙 순하기 때문에 김치가 만약에 짜고 맵다면 오히려 콩국수를 먹는데 저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달콤하고 아삭한 김치로 조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장님 나이스! 콩국물이 면과 얽히고 설키면서 고소하고 크리미한 맛이 입안에 확 퍼집니다. 보통 콩국수들이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하죠. 거기에 비하면 엄청 비싼 건데요. 먹기 전에 들었던 가격에 대한 불만이 소르르륵 녹아버리네요. 그만큼의 가격을 주고라도 먹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음식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해서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재배는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